그럼 샌드위치 먹어야 돼요. 한 투하고 두 개 이렇게 줄게요. 이렇게 먹어요. 알지? 괜찮아. 자, 여러분들, 저는 원래 이 소고기 먹을 때 이 고기를 뭐라 그래야 되지? 맛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쌈을 잘 안 먹는데,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쌈을 싸먹어 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가까이 가서 보세요. 와.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먹는 게, 그냥 소금 찍어 먹는 게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더 맛있어요. 근데 많이 못 먹어서 그래. 쌈을 싸먹으면 그만큼 많이 먹었어요. 더 맛있기도 하고 맛있긴 한데,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그냥 먹는 것도 더 맛있다는 거. 네. 그 다예요? 그 뒤에 얘기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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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에이아이 좋아. 에이아이 좋아. 왔어요. 왔어요, 왔어요. 잘 먹고 있어. 와, 또 뭐. 더 들어가요? 네. 더 들어갈 수 있어요? 네. 우와. 반 들어갔어요. 반. 뒷바람 불기 이제. 응? 뒷바람 불어봐요. 나 못 불어. 응? 그럼 또 뭐. 집에서. 자, 이제 여러분들. 꽃 등심입니다. 등심? 한우의 꽃이라고 하죠. 꽃 등심. 깜짝꿀짜리. 우와. 얘들이요. 상추 모양이다. 왜? 상추 모양. 무슨 모양? 상추. 상추. 응? 상추 모양. 상추 모양. 상추 모양? 응. 상추. 응. 빨리 먹어봐요. 아빠가 이건 도와줄게요. 좀 떡볶이 좀 먹읍시다. 그러면 너는 꽃 등심이래요. 꽃 등심이고. 그 고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명을 드릴게요. 하여튼 뭐 고기는 진짜 좋습니다. 한우가 좋긴 좋네. 호주산도 먹어보고, 호주산 한우도 먹어보고, 미국산 한우도 먹어보고, 국내산 한우도 먹어봤는데, 국내산 한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우가 제일 맛있네. 이거 한우라고 해서 헷갈린 거지. 보시는 분들, 우리 구독이들이 헷갈린 거. 미국산도 한우라 그래도, 호주산도 한우라 그랬다고 구독이들 막 헷갈리지. 그죠? 그럼 얘기 좀 하세요. 일단 네? 이제 좀 얘기 좀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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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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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나? 맛나? 맛있다. 지금 기름이 많지 않는 것 같아. 진짜 기름이 안 돼. 지금요? 왜 그래? 이제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끔 막 겁지도 막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, 이게 또 한우의 풍미를 또 느끼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이 웃음소리 비웃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아, 이 웃음소리도 비웃는 거 아닙니다. 아, 절대 비웃는 거 아닙니다. 이, 여기, 이, 이 웃음소리도 비웃는 거 아닙니다. 네, 비웃는 거 아닙니다.
그냥 물. 그냥 물. 괜찮습니다. 제일 많이 건드네. 달달한 한 사올 거겠다. 그죠? 이거 맛있다. 맛있어? 그거 등심. 맛있어? 아까 그거보다는 어때요? 이게? 더 맛있어요. 이게 더 맛있어요? 네. 아빠는 지금 치맛살하고 꼭 등심을 먹었는데, 아빠 개인적인 취향이면 치맛살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부드러웠습니다. 수아는 이게 더 나아요? 수아는? 가위. 가위.